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한준호 의원 사진 옆에 이렇게, 로마이드. 제가 가려도, 가리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실물과 등신대가 똑같네, 어떻게. 안쪽으로 더 안쪽으로? 네. 이러오라고? 네네네. 네. 아, 네네. 어, 손이 있어서 안 돼.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쪽이 나오면 아, 네네네. 네. 한준호 의원, 네네. 어제 어쨌든 뭐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도 뭐, 네. 제가 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이번 광복절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앞에 그 총대 메고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호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호소하실 계획이세요? 오늘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5주기가 되는 날이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고 그리고 통일의 희망을 꽃을 피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메시지 두 개를 가지고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계획이시고.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2위에서 4위까지가 네. 3,000표 내에서 다 붙어있기 맞아요. 때문에 뭐 각 이제 등수 간에 1,000표에서 2,000표 사이 아닙니까? 아마도 대의원 투표가 전반적인 순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고위원 되거나 뭐 하고 싶은 언론개혁,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뭐죠? 저는 네 하나. 저는 일단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네.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고 네. 최고위가 해야 될 것은 네. 당의 그 방향 키 그렇죠. 키를 주는 것이고 노의 속도를 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할 때 한준호에게 가장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그리고 이제 저희 당원들께서 기대하는 것들은 저의 이제 침착한 성격.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 네.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들을 당의 키를 잡고, 또 노를 저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네,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판단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한동훈 당대표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아까 그렇지 않아도, 네. 저기 현충원에서, 네. 현충원에서 네. 만났어요. 네. 네, 악수를 하는데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이따가? 네. 네. 네, 그래서. 아까 악수를 하고 네. 네,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어제 이제 연설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연설하면서 마지막 대선 때 유세 때 네. 이재명 대표가 20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네.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저는 그때 대선에서 지고 나서 내 정치 여정을 저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굳혔고 지금까지 그 뒤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는데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직도 제가 수행실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실장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거고요. 반드시 4기 민정부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시는 그날 제 역할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한 수천 명의 오마이TV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회원분도 계십니다. 네. 호소 한번 네.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 최종 인사권자이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모였던 표, 그리고 저희가 5주간 해왔던 연설, 그리고 저희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준호가 위로 올라가면 한동훈에 가까워지고, 한준호가 선봉에 서면 대통령 길에 가까워집니다. 저를 꼭 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가 몇 번이죠? 기호 7번입니다. 7번. 7번. 기호 7번. 네. 한준호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